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3회 국회 임시회 제1차 국방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국회법 제52조 제3호에 따라 김병주 위원님을 비롯한 7분의 위원님들께서 위원회 개의를 요구해 오셨기 때문에 열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위원장과 그리고 관련된 인원들에 의해 판단한 결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 대사 임명과 출국과 관련된 한간에 지금 거론되고 있는 문제는 우리 국방위원회와 무관한 소관 업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특히 외통위 업무나 법사위 소관 업무로서는 합당할지 모르나 실제로 최상병 수사는 이미 경찰에 이첩이 돼서 현재 경찰에서 수사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국방부도 관여할 소지가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이종섭 전 장관의 출국 금지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소관 업무가 아니라고 위원장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장이 우리 소관 업무가 아닌 업무를 가지고 회의를 개의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저는 오늘 회의를 여기까지만 진행하고 회의권을 민주당 간사에게 넘기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는 민주당 간사에 의해서 해주시길 바랍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개인은 민주당 간사하겠습니다. 정회를 하겠습니다. 와서 개의하십시오.